와, 말이 안 나온다. 와. 아니, 이혼? 잠깐만, 이게 일단 오늘 아이크텍트 친구가 일단 봤던 눈맞춤 중에 진짜 제작진이 우리도 놀랄까봐 뒷뜸을 해준 게 맞네. 최고의 반전이 될 거다. 뭐 이런 반전인지 몰랐지. 부부의 세계 드라마 첫회 마지막 반전의 100배. 500배. 뭐 이거 뭐냐면 주인공분들이 2020년 그냥 부부의 날이 아니야. 그럼. 세계 부부의 날. 부부의 날. 대상.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그 계보를 잇는. 그럼. 3개월 안에 지금 대상을 받고 3개월 안에. 상을 반납해야 될 네. 지금 상황인가?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을 해석한다면 결국은 전형적으로 시조인도 부부였던 것이었는지.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. 부부 사이는 당사자들만 알고 그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. 그렇지. 그 둘만 알지. 자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침착하게 정리를 해보면 주인공 2020년 세계 부부의 날 올해 부부 대상을 받은 이제 주인공께서 나와주셨는데 완벽했어요. 말씀하시면서 아내분이나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눈에 하트. 하트 뿅뿅. 뿅뿅 이렇게.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어떤 좋은 이벤트 차원에서 나를 초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셨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에게 아내가 이혼하자고 이렇게 야. 폭탄을 날립니다. 야, 근데 이거를 그리고 아버님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어머님 앞에서 너무 천진난만해지시는 게 그냥 어머님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. 30년을 부부의 연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내분 앞에서는 아이 같은 남편일 것 같다라는 걱정도 살짝은 들기는 하고 잘 모르겠어.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여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지. 그러니까 아버지 인터뷰만 들었을 때는 완벽한 가정이잖아요. 이게 야 이혼 통보를 받는다.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느닷없이 이제 아버님 포지션에서 폭탄선을 해버리면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감당이 되겠냐는 거지. 우리 둘이 있을 때 얘기하면 그 어떤 이야기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생각이죠. 저는 오히려 제작진이 아내분한테 이거 방송인데 그래도 좀 너무 심하지 않냐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시고 강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오셨대요. 만류를 했는데 못 잤대 예, 이렇게. 예. 아니 내 이렇게 내가 이거는 만류를 했는데도 하지 마세요. 이혼만은 나 이 말 해야 돼요. 대상 받으셨죠. 대상 받으셨죠. 이혼은 거의 이렇게 돼요. 이혼이라는 걸 이야기하게 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요. 그러면은 이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고 오셨다는 거네요, 그죠? 너무 많이 하셨겠지. 네.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셨겠지. 형 법원 가도 4주 정도의 그런 시간을 주잖아요. 법원으로 가는 경우는 없고요. 네. 서로 이제 이혼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할 때 서로 나는 이혼 안 하겠다 했을 때에는 서로 이혼 소송을 하게 돼요. 그럼 이제 법원에서 아니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궁금한 게 많았죠. 그러다가 네. 그러다 지쳐서 그냥 협의해 이혼하더라고. 뭐 법원까지 갈 거 있냐 그냥 이혼하자 그러고. 아이고야 이거는